산타 할아버지가 아니고 쌍따 할아버지. 상할아버지 대한민국 지수가 신고가예요. 불린 거 없니? 자, 이 주식 모자 이거 구루주자에 십자가가 두 개 들어있다고 그래서 투자가들은 늘 십자가를 두 개를 짊어가는 고통이라고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모자를 만들었어요. 갖고 싶죠? 그러면 유튜브에 댓글을 열심히 달아요. 그러면 댓글 잘 달고 사연 다는 사람들 있지? 선정돼. 오늘 두 분이 선정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알스틴정님, 부자빠님 유튜브 88TV 책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서요. 아빠님이 책에 말씀하신 제시리 부모의 상승 패턴이나 투자의 기술 책에 나오는 차트는 어떤 봉이 기준인가요? 일봉, 주봉, 월봉 하나만 유사한 패턴이 나오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큰 대대상승장을 보는 거는 월봉과 주봉으로 여러분이 많이 보시다 보면 자기 눈에 잘 들어오는 차트가 있어요. 월봉과 주봉 중에서 큰 패턴을 보시고요. 단기 매수 관점이나 매도 관점을 볼 때는 일봉 차트를 보는 거니까 일봉과 월봉을 많이 보시는 게 좋겠죠. 그죠? 아, 종단골에서 이번에 상 줬던 거잖아. 아이고, 이거 모돌이 반등판데 이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였어. 여기 기본이니까 보세요. 시세가 여기부터 시작된 거거든. 18년 12월, 11월부터 시작돼가지고 시세가 다 났네. 금년 5월에까지 그 시세가 다 끝났어. 지금 이거 반등판 모돌인데 마지막 딱 펼쳤는데 못 바르니까 내려오잖아. 왜? 여기 내려온다고 써 있어. 이거 기법인데, 아빠의 기법인데 21일평선이 뭐야? 하향하고 내려오고, 그죠? 내려오죠. 그 다음에 100일 이동평선도 내려오죠. 이평선이 내려올 때 헤딩해봐야 다시 내려와야 돼요. 수렴하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다 빠져버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반등을 기다려야 되겠네요. 예, 제약주들이 봄에 좀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지금 단기에 매수해서 제약주를 먹으려는 생각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신규 상장하고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반등 나오는 거는 뭐 진단이 안 됩니다. 3000원대부터 195원까지 빠졌으니까 일단 가지고 계신 분은 반등을 한번 기다려보는데요. 이번 장이 얘가 주도주는 아닌 것 같으니까 비중을 좀 이렇게 나눠가지고 종목 분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예. 지금은 큰 장이 오면 이런 종목이 나오거든요. 완전히 걸레가 됐던 700원에서부터 60만원까지 가는 종목이었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예, 900배, 800배 정도 올라갔죠. 이번 장이 바로 넉마에서 대박이 나는 거예요. 저 700원대는 실적도 나쁘고 다 나빴지만 많이 올라가니까 어땠어요? 엄청난 실적이 좋았어요, 저 때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이 복사해 놔야 돼요. 복사해 놔야 된다고. 근데 지금 이제 낙폭과대 반등 나오죠? 그래서 반등파가 나오는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등파 잘 먹고 나오세요. 그러시면 되겠네요. 그죠? 우리나라의 대대상승장이 언제 출발했는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해. 사실은 대바닥은 IMF예요. 우리나라 역사가 태어나서 나라가 망했었잖아요. 여기 270. 그죠? 그리고 들어서 눌러서 여기가 9.12 테러. 그리고 여기 잘 봐요. 들어서 눌러서 들어. 여기 2003년 이라크 사스 전쟁. 이게 병균이죠. 여기서 중간 바닥이 대바닥에서 중간 바닥이 9.12 테러 이라크 사스 전쟁 나왔죠. 대세상승장이 지금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니몬사 때 중간 점검 나왔죠. 2011년 12년이 무지하게 어려웠습니다. 자, 보면 대세상승장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예. 그렇게 가서 신고가 났다가 이번에 코로나로 바닥을 한번 다시 대바닥을 잡아가지고요. 많은 종목, 지수는 이렇게 서 있지만 사실은 중소형주나 종목들로 보면 완전히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IMF 같은 상태예요. 종목들로는 이렇게 파고 있어요. 그랬으니까 대세상승은 출발은 어디서 했다? 1998년, 98년 출발, 2003년 노무현 정권 시작해서 김대중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에까지 해서 여기가 280에서 얼마까지 갔어요? 2000까지 갔죠. 많이 간 거예요, 지수. 좌파 정권이야. 이명박이 들어와가지고 MB가 3000 간다고 그러는데 깨르륵 3000 가는 게 아니라 뒤로 빠꾸 해가지고 천이 깨졌어, 그지? 그리고 이미 박근혜까지 전부 기다가 17년 문재인 대통령 와가지고 여기 한번 다시 또 좌파 정권에서 뜨고 눌림목 나고 지금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주가가 많이 가는 거는 좌파 정권이다. 근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야. 이상하죠? 이번에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좌파 정권이. 대세상승은 98년에 출발했다. 280에서 출발해가지고 니몬 사태 때 800인가요? 갔다가 이번에 바닥이 1400 갔다가 2624 신고가죠. 대한민국 지수가 신고가예요. 이때는 노래를 불러요. 축하해요. 아, 손정희는 이번에 말이야. 3개월 내에 대환란이 온다고 지금 떠들고 있는데
선정이 내가 보기에 지난번에 공매도 쳐서 먹었잖아. 이번에 또친 거야. 근데 이게 미국장이 어제 올라가 보더라고, 나스닥이. 다우나 이런 거더 세게 올라가고, 미국장이. 그러니까 이게 그 인간이 지금 언론 플레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 플레이. 나스닥은 좀 그래도 약하네요. 다우나 이런 거는 엄청 세요. S&P 이런 거는. S&P 500 이런 거 세죠? 제일 중요한 거는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그냥 급락해 버리네. 자, 이 원달러 환율을 잘 봐야 돼요. 장이 될 때는 원달러 환율이 아래로 쭉 흘러내립니다. 이거 보고 여러분 좋아해야 돼요. 원달러 환율이, 장이 끝나면 원달러 환율이 급등 나옵니다. 이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보고 봐야 돼요. 이건 여기까지가 크게 내려오죠. 예, 그래서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2003년 이라크 사스 전쟁, 그리고 IMF죠. IMF 때 이게 엄청 올라갔다가 계속 큰 장이 오는데 여기까지 내려오잖아요. 중간에 리먼 사태에 크게 조정하고 지금 다시 한번 환율에서는 저점을 깨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장이 온 거를 여러분 기뻐하시고, 이런데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가세요. 좋은 주식은 여러분 우상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영원한 주도주 삼성전자죠. 주린이들은, 초보자들은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그냥 사 모으시면 돼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유한양행 같은 거 사도 되고요. 단기에는 떴어요. 삼성전자도 뜨고 이완용이 떴어요. 그럼 언제가 좋아요? 조정할 때가 좋죠. 자, 보시면 여러분 30년, 40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주식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아기상어 막 듣고 노래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기상어 노래를 부르면서 그 회사가 클릭수로다가 엄청 광고비를 받고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 회사 주식을 사야 될거 아니에요. 그 주식이 있는지도 몰라. 애기 사주라고, 애기. 삼성 출판사가, 그것도 삼성이야. 그냥 출판사가 아니라. 역시 삼성자가 들어가면 세계적이죠. 그죠? 대세상승에는 주도주가 나오는데, OCI가 한 800배가 한 주도주였어. 이런 거 하나만 발굴하면요, 여러분이 알바를 해가지고 그냥 100만 원씩 계속 사는 거야. 예를 들어 여기서 100만 원을 사면은 이게 100배로 가면 얼마냐? 8억씩 나오잖아. 알바 갈게 안 갈게요? 낮에 나와가지고 내 방송만 보고, 낮에 딴 때는 방송 보고 그렇게 날라리처럼 낮에 돌아다니지 말고 나가서 알바해. 알았지? 알바해갖고 100만 원씩만 벌어와. 그래갖고 계속 사 모으는 거야.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걸 사서 모으면 여러분 떼부자되는 거야. 자, 이거 OCI는 단기 반등 나오는 때니까 반등을 잘 먹고 나오라겠죠? 한국전력은 지난번에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이거. 그지? 그 지난 그 방송하고 나서 지금 그때부터 날아가는 거야, 지금. 별로 근데 마음에는 안들 거야. 아, 무거워, 무거워. 이번 장의 특징인 무거운 게 가는 거야. 이번 장은 무거운 전통주들이 갑니다. 전통 가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날렵하고 테마 있고, 바이오, 언택, 무슨 전기차, 막 이런 테마였는데, 이런 개똥 같은 거 테마도 없는 것들이, 이런 대세상승이 오면 무거운 게 날아가고 가벼운 게 가라앉는다. 그래서 그 한국전력하고 지난번에 무거운 놈만 내가 하나 주었죠. 이게 지난번에 녹화 떠서 알림 받고 3,000명인가 듣고 끈 거야, 끈거 이거. 많이 올라가잖아. 잘 가고 있죠, 지금. 롯데 케미칼. 지금 어떻게 해요? 먹다 마냐? 먹다 말아? 월봉으로 봐, 월봉으로. 그 다음에 이제 차트 기법 강의 한번 하려고 그래, 12월에. VIP 회원들에게 우보를 이번에 돌파갭을 먹었잖아요. 예, 돌파갭이 뭔지, 이런 거. 그리고 엘리오트 파동, 이런 거. 그 다음에 대한항공 첫 상한가. 오늘 대한항공 한번 볼까? 나쁜 할아버지예요, 상따 할아버지. 애들을 갖다가 여기 첫 상에 그냥 막 질르라고 그러고. 근데 사실은 거기서 산게 아니라 우리는 대한항공은 여기서 많이 샀어요. 봄부터. 예. 봄부터 많이 샀어요. 이제 경기가 돌아선다. 많이 샀습니다. 이건 이제 계좌 공개해 드릴 거예요. 근데 아직 팔 때가 아니라. 근데 첫 상에 또막 샀어요, 이거. 여기 작은 일봉 다 샀어. 막산 거지, 뭐. 자, 강세장이 왔다. 대세상승장이 오면 어떻게 해요? 첫양선 정도는 첫 상은 줘야지. 자, 아까 OCI 봤어요. 첫상 어떻게 해야 돼? 바닥에도 올라가는 첫 상, 두 상, 응?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인고의 시간을 여러분 가져가야 돼. 지금, 그래서 제일 바닥을 좋아하지 말고요. 제대로 배우면, 엘리오트 파동을 제대로 배우면, 이 바닥은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바닥 들어서 눌러서 제일 바닥 확인형. 이미 매집해서 더 주고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날아가는 거 사라는 게 아니라, 눌림목. 그리고 때로는 날아갈 때도 사야죠. 이런 자리 같으면 어때요? 여기가 첫양선을 사야 되겠잖아요. 60만 원 가는데, 여기 첫양선이 얼마인가 보세요. 응? 4만 9천 원. 5만 원, 5만 천 원. 여러분, 첫양선을 질를 줄 알아야 돼요. 급등주는 첫양선에 못 사면 안 되기도 하지만, 첫양선에 안 질러도 눌러봅니다. 눌러줍니다. 3만 원대 들어서 누르죠. 여기까지 가서 신고가 났다고 좋아하지만 눌러야 안 눌러요. 그래서 이번에 너무 서두르지 말아요.
주도주로 여러분이 완벽히 공부하고 이런 종목들을 포트폴리오 담으면 돼요. 그러면 OCI는 주도주는 아니네요. 이렇게 한번 지독하게 해먹은 종목은 주도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도주는 꿈이 나오지 않아야 돼요. 이게 엄청난 천기를 얘기해 주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OCI 차트를 월봉, 주봉, 일봉으로다가 여러분 잘 검색하시면서 시세의 원리를 여기서 혼자 독학으로 깨달아봐. 난 가르쳐준 놈이 없었어. 근데 나는 세월과 후회와 이런 경험에 의해서 시세를 깨달았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깨닫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짧아도 20년, 30년은 걸리는 거야. 그럼 부자아빠 강의는 저런 사람들 강의하고 전혀 다르잖아. 안 하는 소리 하잖아요. 내 강의는 어떻게 보면 재미없고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고수들에게는 가슴이 떨리고 그래. 초보자에게는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아셨죠? 자, 종목도 보고 갑시다. 무료방송 보는 데 있죠? 요거 누르면은 부자아빠가 있잖아요. 뜨잖아요. 예, 부자아빠 여기 딱 누르면 부자아빠가만 쫙 나와.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방송 보기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방송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 1시간짜리 방송을 다 볼래? 아니면 편집한 거 한 20분만 볼래? 그 짧은 걸 보기로 하면 유튜브에서 보시고 종목 진단에서부터 봐야 될 종목들 터치한 것들, 강한 종목들, 대장주들 터치한 거를 여러분들이 보려고 그러면은 88TV의 이 녹화 방송을 보시라는 거예요. 네, 녹화 방송. 그게 88TV는 유리한 게 많죠? 그 다음에 여기 투자 전략에 가면 관심주 있죠? 이게 추천주예요. 구독, 알림에서 받았던 종목 있죠? 약 3,000명 정도 하면 닫아버리잖아요. 오늘 방송에서 힌트를 줄 거예요. 뭐, 종목에 대한 힌트를 줄 테니까 여기 가시면 이제 월봉 차트를 올리거나 차트, 정보들을 올려요. 그럼 이걸 가지고 같이 여러분 공부하면서 종목 분석도 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